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항리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남한강이 있는 장애나루가 있는 그 거리랑 한 차량으로 2, 3분 이내 거리에 있는 위치니까요. 남한강이랑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자, 토지 앞에서 지금 바라본 풍경입니다. 자, 남양의 아주 예쁜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오늘의 봄 매물입니다. 뒤에서 땅을 전체 형태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952제곱미터 바로 토지입니다. 952제곱미터 288평형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952제곱미터 288평형입니다. 바로 요 토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남양의 아주 양지바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앞에 도로가 있고 국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남양바지 아주 꽤 예쁜 토지입니다. 자, 288평.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좀 저렴한 토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은 작은 땅이고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아주 무난하게 지내시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도로가 접해 있고 국어가 있습니다. 288평. 자, 이쪽으로 경계면 뒤편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288평형이라 아주 지내시기 좋고요. 자, 보시다시피 올해는 고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고추 농사를 지으셨고요. 자, 뒤편으로도 국어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편에는 월악산 쪽이 있고 남한강이 바로 여기 흐릅니다. 장애나루랑 아주 근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자, 도로에 국어 정비되어 있고 필지도 반듯합니다. 그래서 지내시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뒷경계에도 국어 정비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내시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자, 지금 뒷경계를 돌고 있습니다. 288평 계획관리 지역. 여기가 두항리라고 아주 남한강이랑 가까워서 괜찮은 동네입니다. 자, 정남향에 조망도 아주 좋고요. 마을도 꽤 어느 정도 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시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환경 한번 둘러보고요. 다시. 자,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국어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 뒤쪽에도 국어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간 다음에요. 저 앞에 도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계획관리 지역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딱 토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 40%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300평 이하로 찾으신 분도 많으신데요. 요게 딱 288평이라 많은 분들이 찾은 아주 사이즈가 적당한 땅인 것 같습니다. 자, 길 따라. 자, 여기도 본 토지입니다. 자, 이쪽에 국어 정비 되어있고요. 본 토지 뒤편으로도 국어가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도로도 폭이 한 3m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양이라 아주 필지가 남양이라서 아주 따뜻합니다. 자, 남양 풍경도 아주 좋고요. 집 한 채 짓고 지내시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본 터지입니다.
688평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